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세션 타임스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세션 타임스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세션 타임스는 저희가 다양한 기타들을 모아서 다양한 장르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세션 타임스를 이제 할 때 당연히 이제 레코딩 기타로 특화되어 있는 범용 기타에 그죠. 대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녹음에 특화되어 있는 기타는 어떻게 보면 범용성을 확보한 기타일 뿐 어떤 기타도 녹음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장르별 특색을 지니고 있는 기타도 이제 존재하고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뭐 레코딩용 기타라 함은 필드에서 한 대 갖고 가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기타들을 얘기하는 아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내가 덜 무겁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타가 우리가 그쵸? 흔히 말하는 레코딩용 기타고 그러니까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뭐 80점에서 90점은 무조건 나오는 기타를 맞아요.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레코딩 문화가 점점 온라인으로 더 많아지는 추세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받으면 어? 이 장르에는 이 기타 한번 써볼까?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맞아요. 그 기타리스트들이 기타를 활용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선택지라든가 맞아요.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자 마인드에서 약간의 갑자기 크리에이티브한 창작자 마인드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곡가랑 이제 합이 잘 맞았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너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양날의 검이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런 온라인으로 가면서 좋은 점은 천편일률적인 레코딩 기타 사운드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거. 맞아요. 다들 세계관이 좀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으나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세계관이 이상해져서 이거는 또 이제 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일선의 퀄리티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네네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차트에 있는 노래들을 듣다가 뜨악 싶은 네, 그런, 좀 그런 결과물들이 종종 있어요. 네. 저도 몇 번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응? 이거 이 퀄리티가 지금 차트인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것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단순히 이제 뭐 레코딩 퀄리티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레코딩에 적합하지 않은 장르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기타 세팅과 그리고 잘못된 전략의 믹스를 통해서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니까 연주를 못한 게 아니고 톤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분명히 네, 있긴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기타가 어떤 장르에 어떻게 묻어나는지를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데 나중에 분명히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오늘도 다양한 기타, 다양한 장르 특집을 셋하면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특집을 사장님이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은 예쁜 기타 특집입니다. 네. 외관이 예쁜 친구들이 과연 레코딩에서 어떤 사운드를 내줄 것인가. 네. 우리가 흔히 가장 아름다운 기타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기타들은 실제로 레코딩에서 예쁜 것만큼 외모만큼의 외관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내줄 것인가. 그리고 그걸 이제 예쁜 기타를 홀리함에 엮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CCM 특집입니다. 네. 예쁜 기타 CCM 특집. 예쁘고 성스럽고 이런 것들로 오늘 키워드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 목사님도 좋아할 법하게 생긴 기타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해골 없고. 그렇죠. 뭐 하얗고 뭐 이렇게 뭐 금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 뭐 첫 번째 주자는 뭐 금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미리 선창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게 그 은총 씨 이름 보고 뭐 알아채신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은총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모태신앙에서 네. 많이 또 사용을 하는 이름이다 보니까 은총 씨가 또 CCM 밴드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홀리 특집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없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장르 작업들을 해왔는데 진짜 안 한 장르가 없는데. 예, 안 한 장르가 없는데 딱 하나 안 한 빈칸이 있다면 그게 CCM이었다. CCM이었고 앞에 그 많은 또 종교 중에서 기독교 음악이 없었다. 네, 맞아요. 그래갖고 네. 제가 처음으로 세탁을 하면서 이건 제가 뭐 준비할 없습니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해주세요. 그래서 은총 씨가 예전에 하시던 밴드죠. 요거 한번 곡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CCM 네. 팀이고요. 네, 예전에 경연도 많이 예, 다니셨죠? 맞아요. 이 지금 버전이 그 경연 때 따로 경연 버전이군요. 예, 어떻게 화려하더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섹션 안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경연이라 쓴 거구나.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자꾸 그쪽 방송 쪽에서 뭐 자꾸 곡을 이렇게 틀어보자 저렇게 틀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라이브 때 전혀 쓰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섹션이 있어서 재밌어서 그리고 좀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이런
요런 장르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힐송이라던가 이제 뭐 베델이라는 되게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그런 사운드를 지향한 건데 이 그쪽 주최 측에서 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약간 그 나가수 스타일이 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운드도 약간 좀 틀어졌어요. 그렇죠. 네, 틀어졌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뭐 뿌리는 있는데 네. 그 뭐 쉽게 설명하면 모던 락이에요. 그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던 그 모던 락 사운드 그 크런치와 그 아르페지오 그리고 공간계가 좀 많이 적셔서 나오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요즘 요 장르에서는 그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하는 그 극단적으로 공간계를 네네. 좀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르인데 뭐 그냥 뭐 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연용 모던 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화려한 뭐, 섹션 모던 락. 네, 원곡은 네. 그냥 이터널 선샤인 이전과 같지 않으리 치시면은 그냥 원곡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연주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은총 씨가 평소엔 잘 하지 않는 화려한 편곡의 경연용 네. 편곡 이전과 같지 않으리 네, 예전 편곡과 같지 않으리 네. 아주 네, 화려한 편곡으로 오늘 앞부분에 이제 코러스 부분과 뒷부분에 솔로 부분을 합쳐서 저희가 한 50초 정도로 정리를 네. 해놨고요. 너무 편집을 잘해줬어요. 네. 아니 뭐 나 들려준 적도 없는데 그냥 멀티 주니까 알아서 정리 다 해버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업자끼리 일할 때의 편안함이죠. 네. 그래서 은총 씨의 또 이런 홀리함을 오늘 네. 아주 네. 버즈비에서는 드물게 오늘 네.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모던 락 장르 이 세계타가 잘 묻어날 것인가는 이제 레코딩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승패 갈리겠죠. 자, 오늘 장르와 기타의 특징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출전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선수 전 세계 50대 한정반 출시되었던 던컨 앤티쿼티 레트로스펙 험버커가 장착이 되었던 네, 디안젤리코의 디럭스 아틀란틱 LE 모델입니다. 가격 250만 250이요. 오늘 출전하는 친구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요. 5월에 있었어요. 올해 5월에 2022년 5월에 은총 씨와 함께 했었고 스쿼드는 79점 평균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퇴근 후 마시는 맥주, 은총 씨는 디안젤리코 중 한 대 산다면 이거 라고 할 만큼 디안젤리코 중에 제일 좋은 기타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저는 만나면 반가운 기타 만반기 네. 다음 순서 다음 선수입니다. 형도 말 안 되는 거 했네. 그럼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늘 어떻게 말이 되게 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여러분들 워낙 좋아하시는 모델이고 이거는 맞습니다. 그때 탑기어 월간 탑기어에도 올라갔었다. 네, 스타플레이어 TB4닉입니다. 이 듀젠버그 기타 중에서 역시 또 가장 아름다운 기타로 전평이 나 있는 모델이고요. 가격은 지금 상당히 높죠. 250에서 450으로 이게 뭐 점점 훅 넘어왔습니다. 올라가네요 가격이. 처음에 그렇습니다. 등장했을 땐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던 아니었죠. 것 같은데. 이것도 스쿼드 점수 82점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네네네. 기어예요. 오히려 스쿼드로는 네, 디안젤리코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훨씬 아니고 3점 정도 높아요. 그 다음 3번 출전 선수는 이제 가격이 이거. 워낙 고가라 최고네요. 여기서, 네, 제일, 여기서 제일 비싸죠. 지금 580만원 정말 와. 비쌉니다. 디안젤리코의 2배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스쿼드에서는 조금 약하게 나왔습니다. 76.67. 왜냐하면 뭐 가성비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운드는 거의 뭐 다들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사운드 쪽에서는 오히려 TB4닉이 좀 점수를 좀 잘 받았어요. 대신에 이제 이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 58 펭귄은 디자인에서 좀 되게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19, 19, 20 거기다 디자인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격이 더 저렴한 모델들이 오히려 이 TB4닉이 사운드 쪽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까지 포진되어 있는 기타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1번 선수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시연곡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 네. 일렉 기타가 빠져있고 어쿠스틱 기타만 있는 지금 상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연주할지 미리 한번 구상해보시고 은총씨 연주를 네. 들어보시는 거 되게 좋은 레코딩 공부가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와, 중간에 굉장한 섹션을 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냥 네. 그 자리에서 만든 거예요. 그 자꾸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그럼 이렇게 할까 해서 네. 아주 화려한 섹션 잘 네. 들어봤습니다. 역시 사면은 또 이런 데서 한 번씩 또 나와줘야죠. 그렇죠. 자, 저희는 오늘 이제 다섯 트랙 정도를 해볼 생각인데 크런치 아르페지오와 양쪽 백킹 네. 깔고 솔로와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양념을 치는 트랙을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로 정리를 해볼 건데 어느 것부터 가실 건가요? 일단 크런치 아르페지오부터 가볼게요. 픽업 셀렉트는 2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멋진 연주네요. 다음은 어떤 트랙 갈까요? 이번에는 코드 백킹. 코드 백킹. 근데 이제 파워 코드는 아니고요. 그냥. 네네. 이것도 처음부터 바로 가나요? 중간부터 가나요? 네.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이것도 양쪽으로 가실 건가요? 하나만? 요건 하나만 할게요. 네, 하나만 할게요. 요거 몇 단인가요? 요거 1단입니다. 1단이군요. 브릿지 픽업입니다. 가볼까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이어갈게요. 제곡인데 하도 안 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원래 자기 곡이 조금만 지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백킹은 뒤쪽만 갈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네. 그 섹션부터 같이 물려 갈게요. 같은 자리 가겠습니다. 네. 이게 뒤에 딴딴딴 이게 나오고 맞진 않는데 그냥 일단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시간상이 시간상 맞아요. 어떻게 솔로를 가요? 한 트랙 더 하고 솔로 할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단입니다.
네, 뒤에 여기만 찍을게요. 잘하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 솔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섹션부터 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네. 편집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내 곡인데 힘들지?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젤리코가 네. 뭐 이제 그 지금 덩컨 만나면서 그때 리버스를 느꼈는데 락적이고 시원시원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너무 무거웠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많이 있으니까 네. 장르적으로 여기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확실히 좀 묵직하고 무겁네요. 네. 예, 소리가 굉장히 좀 무겁게 나죠. 네. 그래서 좀 일부러 뭐 당연히 녹음을 하면 여러분 뭐 자신의 기타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하면 좋지만 저희가 이제 기타를 비교할 때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디폴트 세팅으로 해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EQ 뭐 안 만지고 이러니까. 예, 그, 네. 그래서 해야지 이 특색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기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조금 더 무거운 좀 전반적으로 좀 저음이 뭉친 예, 느낌이 좀 있네요. 좀 그런 네. 느낌이 있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1번 선수 디안젤리코의 디럭스 아틀란틱 L2 모델 같이 처음으로 이 예쁜 기타 CCM 시리즈 스타트를 네. 끊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타플레이어 TV 포닉으로 바로 또 2번 출전 선수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